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예언의 천국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237 나라 살릴 세임을 얻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잔에 전하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풀에는 육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영주의 내 대신 오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장과 변화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달인 현장의 달인이 되어 적재적소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를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초불확실성 시대에 오히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원의 성도들에게 시 공간을 초월하여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CVDIP 삶을 통해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바꾸는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오직의 영적 자세로 올인과 집중을 하게 하시고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게 하사 237 지우 서밋의 증인으로서는 절대 제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의 성도들에게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영적 보아요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영원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복음 안에 감추인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원의 성도들에게 본당 한 당의 퍼스트 무버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1인 1구자 미리드리기 프로젝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사오니 렘넌트부터 시니어까지 전 성도가 도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헌당 분위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예언의 중직자 사람들에게 이삭이 받았던 100배 응답 3매 군원 누어봇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전 성도의 절대 헌신을 통해 장립 35주년인 내년 10월에 반드시 본당 한 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원교회의 영적 활약을 선교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원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 지우 빈 곳, 썸이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을 누리게 하시고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어 CVDIP 다섯 가지 미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우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강단을 통해 생명수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맞춤구를 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준비한 아가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지휘자를 비롯한 찬양대원 한 명 한 명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본당 헌당을 위한 작정 헌금 1구좌 미리 드리기 운동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집계된 헌금은 총 4,684구좌로 지난주 대비 626구좌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결단과 헌신 속에서 성도들 간에 퍼져나가고 있는 퍼스트 무버 운동은 본당 헌당이라는 시대적 언약의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이 퍼스트 무버 운동에 모든 성도 여러분이 동참해 본당 헌당의 축복을 앞당겨 누리고 237 나라 복음화의 응답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10주 훈련반이 오늘 개강합니다.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창세기와 출애굽기 등을 주제로 주일과 목요일 주 2회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오는 4월 15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별도의 훈련비가 없습니다. 설 연휴 관계로 11일 목요 사역자 조장훈련과 10주 훈련반은 휴강합니다. 11일, 12일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12일 금요 기도회는 현장 예배 및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12일 설날에는 주보에 게재된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권사회 그리고 안수집사회 원리스 소통의 시간이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권사회 소통의 시간은 로이스 권사회, 드보라 권사회, 루디아 권사회 등 각 권사회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열리는 이번 소통의 시간을 통해 원리스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현장 예배를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 시에는 커버넌트 홀, 원리스 홀, 비전 홀을 순차 개방하고 있습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 계좌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께서는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부사 인생,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행복 비전 등 4종의 담임 목사님 저서가 전자책으로 출시됐습니다. 현재 리디북스, 교보 이북, 예스24 이북, 알라딘 이북 등에서 판매 중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출퇴근이나 여행 시에도 늘 담임 목사님 메시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달 30일 열린 핵심 훈련에서 메시지 이후 축도를 하셨습니다. 이날 축도를 통해 목사님께서는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서 훈련에 참여한 이들에게 영적 서밋과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토요 훈련은 매주 토요일 오전 RUTC TV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아국 유치국 연합 새생명 초청잔치가 지난달 30일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초청잔치에는 미술놀이, 종이인형극, 체조시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초청된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새가족국 동계수련회가 지난달 31일 열렸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서는 사업계획 발표와 팀별 원리스 찬양대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영화국 온라인 부모수련회가 지난달 31일 열렸습니다. 90여 가정이 참여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복음적 양육을 주제로 서로 소통하며 언약 전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찬양이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인생 살면은 폭풍이 많이 오지요. 여러 가지 폭풍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리스 교회, 온리스 홀, 비전 홀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육관에 있는 분들,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합니다.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답을 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때 늘 불평 불만이 많은 어떤 집사님이 이 어떤 친구와 함께 우연히 소록도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들, 한센병 걸린 분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설교 듣고 통성기도 하는데 옆에 앉은 이 한센인이 그냥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란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는데유, 충청도 사람이라, 어떻게 갚는데유, 그렇게 기도를 막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손목으로 땅을 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 불평불만 많은 지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눈도 하나 그냥 이게 뭉개졌고 코도 뭉개지고 귀도 뭉개져 손가락도 다 없어지고 손목만 남아서 이거 가지고 막 땅을 친단 말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 보고 물었대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7년 전에 이 한센병에 걸렸는데 마누라도 버리고 떠나고 부모님도 버리고 형제들도 다 버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날 버렸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구원에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을 듣고 이 불평 불만 많은 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평 원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인하여 불안과 조소 속에 이렇게 처음 당하는 이 문화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불평운망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에 이 가슴이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종교 때문이랍니다. 종교 때문. 그 이유가 뭐냐? 아빠는 권력을 숭배하고 엄마는 돈을 숭상하고 아이들은 스카이대를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우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대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계속 생긴다는 거지요.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세상은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여기에 올인 집중하지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말 결과가 그 결과가 바벨탑이지요. 바벨탑이 뭡니까? 다 무너지지요.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1년에 수조씩 버는 사람이 무너져. 대통령까지 하고도 무너져. 그 많은 배운 학식이 다 무너져. 단순한 실패가 아니지요.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지요. 영원한 멸망. 이어지는 처참한 상황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단은
모든 인간들에게 12가지 전략으로 그렇게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도록 다 하나님 떠나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답 없는 현장에서 오늘처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답을 주는 인생이 되라. 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주일까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제자가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그 비밀을 이해하고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증거하는 말씀의 달인, 현장의 달인,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그야말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소문이 유대 전역에 다 퍼졌어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까지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헤롯은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였던 세례요한을 죽인 이후로 그야말로 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까 혹시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를 남겼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한 진리 중에 하나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답을 주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걸려 사는 사람들에게 너 답을 주는 인생이 되라 라는 음성이에요. 자, 이제는 제자들 자기 문제 걸려있지 말고 자기 문제 죽을 때까지 해결한데 그 문제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라.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여러분 문제 걸려가지고 내꺼 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나를 넘었어. 나를 넘었어. 오늘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 통해서 237 나라 현장에 빈 곳을 파고 들어가는 그야말로 237 파수꾼으로 당당히 서는 시간표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인생의 빈들입니다. 13절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시점은 세례요한 순교한 직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큰 그야말로 능력을 행하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온 민족에 다 세례를 베풀고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니까 큰 희망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희망인 세례요한이 참수를 당하니까 이제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이 가난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그렇게 몰려든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그 무리들이 거기까지 쫙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모인 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 섰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 섰다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아주 깊은 이 속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런 뜻이 속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제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 이 긍휼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오만 짓을 단대도 우상 앞에 절하며 우상 섬기며 하나님과 적대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허물을 다 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디도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 긍휼이요, 그 긍휼의 열매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이런 긍휼의 가슴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237 나라 살릴 긍휼의 가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속에 우리의 개인의 문제, 우리 환경 문제 많이 있지만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여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긍휼의 가슴을 가지시고 큰 무리를, 그들 중에서 병자들을 하나하나 다 치유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엇을 어떻게 먹여서 이 저녁을 먹일 것이냐, 나름대로 어느한 결과가 뭐냐, 그들이 마을로 다 내려가서 각자 사 먹게 하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들이 가서 다 사먹게 하자고 그렇게 제자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눈앞에 닥친 이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 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해결이 된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수백 독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을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딱 와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맨날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답 없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응답 못 받는단 말이에요. 계속 종교생활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종교생활.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현실적인 대답만 합니다. 여기 우리 가진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너희가 해결해라, 너희가 먹을 주라, 우리 줄 게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이거를 예수님 뭐랍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고 주의 품에 안기에 편이시겠네. 다 해결받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영적으로 더 깊이 생각하면 너희가 내가 가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살려내라. 예수님이 보는 시각하고 제자들이 보는 시각은 너무나 차이가 많았어요. 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빈들, 우리 현장의 빈들을 보는 눈입니다.
빈들 보는 눈, 빈 것 보는 눈, 눈. 불신자를 살리려고 하는 영적 자세. 불신자 보는 눈. 지금 현장은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전략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 붙잡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결과로 나오는 것이 뭐요? 각종 영적 문제지요.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은 의사 치료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거는요 해결이 안 돼요.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병,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올해 102세 된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한 인터뷰에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두 부류다 그랬어요. 한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랬어요. 정신적 가치.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로 사는 삶, 돈과 권력, 명예욕에 갈수록 더 목마르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은 허기진 배로 살아간다. 항상 모자래. 그러니까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지요. 세상 물질은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어. 세상 권력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다 그랬어요. 이기주의자. 다들 자기를 챙겨요. 자기 것만 챙겨. 나밖에 몰라. 자기 이익을 챙겨. 자기 가족, 자기 거, 자기 거. 그래야 행복할 줄 알아. 행복과 이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세를 살아보니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제가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 영적 문제를 다루는데 표현만 달랐지. 세상 사람들이 영적 가치, 정신적 가치,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거 쫓는 거요. 엉뚱한 거. 남들이 가니까 다 갔지. 엉뚱한 거. 이기주의가 뭐예요? 이기주의. 이기주의. 언제나 자기 중심이지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지요. 물질 중심이지요. 뭐든지 간에 내 이름 석자, 세상 성공 중심이지요. 여기 다 빠져있지요. 여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늘 공허해요. 허해요. 허해. 만족이 없어. 허하다고 늘 뭔가 방황해.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걸 계속 쳐다보고 쫓아가. 그걸 뭐라 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설, 우상. 여기 다 빠져있어요. 물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세상 쾌락이 우상이고, 전부 우상이야. 이건 뭐 답이 안 돼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 재앙 굳어지게 하는 것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예요. 완전히 굳어져. 지금 인생의 빈들에 서 있는 자들 다 여기 다 빠져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우리 메시지가요, 영적 상태를 현장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축복된 현장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여러분 듣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주 들으니까 몰라요. 또 반복하구나. 똑같은 말 또 하네.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현장을 모르니까. 현장의 다리는 그냥 현장을 가봐서야지. 현장이 어떤 상태, 불신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다 속고 사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답을 못 주니까. 체험을 못 해보고. 그럼 어떻게 이런 병을 치유합니까? 어떻게 회복시켜줍니까?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돼요. 다른 거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리 내릴 때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 늘 무지래, 늘 갈급해, 늘 물질 따라, 세상 쾌락 따라, 세상 따라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 같이 살다 보니까 불신자 흉내를 내, 구원받아 놓고도. 그러니까 사단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여기 와 설쳐? 계속 두드려 맞으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와도 두드려 맞고 나가도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오늘날 기독 신자들. 교회는 다녀요. 교회 다녀. 교회 안 다니면 불안하니까, 벌 주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긍휼이 많은 하나님인데 벌 주는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창조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창조가 다시 됐다니까요. 아담 이전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 핵심 뭐예요? 어떻게 그래 재창조 됩니까? 재창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인생 딱 차단한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회복이 됩니다. 오직 복음이 들어가면 유일성 복음과 재창조 복음이 된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그때부터 임합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인생의 빈들에서 우리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고 2, 3주 치유의 서밋으로 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빈들의 기적입니다. 본문 1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후에 축사를 하시고 떡을 내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떡을 떼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떡을 주면, 떡을 떼어주면, 떡을 떼어주면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떡이 나온단 말이 참 이상하다.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는데 주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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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없어지질 않아. 눈이 희둥그레졌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걸 창조랍니다. 창조. 재창조. 장정만 5천명이니까 어린아이 부녀자들 노인들 다 포함하면 좋게 2만 명을 다 먹고 그것도 12강조가 남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렇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세요. 맨날 모자가 쩔쩔매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늘 나누어주고 늘 베풀어주고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갱신 개혁하라는 얘기요. 늘 평생을 나누어주고 풍성하게 하신 주님. 그냥 먹고 배부르면 끝나면 될 텐데 열두 강주를 남긴다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혹시 또 나를 또 괜히 면박하지 않을까? 창피해주지 않을까?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불신앙하지 마시라고요. 복음 전가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신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너무 과소평가해. 여러분 가진 복음을 너무 과소평가해. 시대 살림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걸 아주 과소평가한다니까. 복음의 능력을 안 믿어.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하지. 오리지널 복음을 여러분 자꾸 들어 매일 매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양약인지 몰라요. 그러나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 그냥 말 한마디 던져줬는데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답이 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인생 답 주는 메시지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해. 이 진주 보화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유식하게, 장황하게 뭘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담되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따라방이 안 되잖아요. 뭘 하려니까, 아니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데, 내가
강단을 통해 주신 받은 은혜 내가 나누는데, 내가 말씀 깨닫고 받은 은혜 나누는데 내게 있는 거 주는 게 뭐가 힘들어요? 삶 속에 적용해서 응답받은 거, 이거 그냥 살짝살짝 맛보기로 그냥 던져주면 그 사람에게는 깜짝 놀랄 답이라니까요. 아멘.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사국으로 잘 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이름만 말해도 역사나야 되다니까. 초대 한국 교회 선교사 중에 말콤 펜 윅이라는 선교사 있어요. 이분은 캐나다 출신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어떤 선교 대회 참석이었어. 선교 대회 참석했는데 그분이 누가 설교했냐? 중국 내륙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설교했어. 허드슨 테일러 그러면 이분은 중국의 내륙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개했는데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개했던지. 공산주의가 되고 80년 동안 공산주의 할 때도 중국의 지하교회는 1억이 넘었어요. 모택동 죽고 나서도 교인이 얼마이셨냐 따지니까 지하교인이 1억이 넘어. 그 정도로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증거한데 사모님 돌아가셨죠. 중국에서 아이들 죽었죠.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한 허드슨 테일러 가슴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 설교 듣고 동기부여를 받았어. 자, 그런데 이 말콤 페닉이 자기는 신학교도 안 다녔어. 뭐 선교사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 가냐 주저하고 있을 때 아는 인도 선교사였던 웰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사막에서 죽어가는 목말라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멋있는 그릇에다가 생수를 담아주면 좋겠지만은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좋지 못한 그릇이라도 별 볼 일 없는 그릇이라도 부러진 그릇이라도 그 속에 생수를 담아주면 살지 않겠냐. 가장 중요한 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속에는 생수라.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한국 가기로 결심을 하고 한국에 왔어. 그래서 이 펜웨이 250교회를 세웠어요. 한국에 와서. 그리고 성경 번역했어요. 찬송가 간행에 힘썼어요. 그리고 이 많은 문서 성교를 통해서 크게 공을 하고 만주까지 시베리아까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내 능력, 내 환경, 내 행편 이런 것들이 결코 복음 증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39살 때. 아니 사업 잘하고 있는 장로인데 아니 뭐 내가 뭐 전국 1년에 100개씩 집회 다니고 간증 집회 다니는 아니 나도 유명 강사했다니까 청년 때부터 이 청년 때부터 전국 연합 집회 막 수요 저 중년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큰 교회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1년 동안 100교회 이상 전도하고 있고 장로고 사업 잘하고 있는데 신학교 저요. 기도하면 신학교 아무도 몰라. 이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고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무슨 신학교 가나. 못된 신학도 원래 안 갑니다. 너무 비참한 걸 보기 때문에. 기도하면 신학교 주여, 할 수 없이 1년만 좀 딜레이 시켜주세요. 1년만. 이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좀 정리 좀 합시다. 1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1년 됐어. 40 딱 됐습니다. 싹 다. 다 내려놓고. 내 상상이 되길 나는 저 시골에 노인들 한 20명 20-30명 노인들은 그 가서 내가 목회하겠지. 나는 그렇게 그래 나는 가는 거다. 시골 가서 내가 나이 많고 많은 내가 어디서 뭐 감히 뭐 시내에서 하겠나. 저 시골에 그런데 가서 부임회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내려놨는데 내 능력 보지 않고 내 환경 보지 않고 내 나이 보지 않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 여러분 외모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여러분의 무슨 능력 학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생수, 이 생수 복음을 통해서 인생에 내 답을 주십시오. 내가 고통당한 여기에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결단하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나가면. 알아서 하신다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아시겠어요? 목회도 안 해보고 목회 시작했다니까. 설교도 안 해보고 신방 전도 이렇게 신방 같은 거 해본 적 없고 목회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냥 장로만 했어. 설교라고는 개척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라니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동동 총신 80일의 동기 중에서 800명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축복해 주셨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그 무능한 자, 그 연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별복이 없는 것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속엔 믿음이에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세상 말로 이판사판이요. 뭐 계산을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네 능력 내 능력 앞뒤 다 재고 뭘 한다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조심이 많고 너무 계산 많은 사람 성인도 못 받아요. 맨날 자기 인도면 자기 인도. 그 증거도 없어. 뭐 한번 던져본 적이 있어야지. 어? 하버드 나온 선교사가 몽골 가면서 그랬어. 인생은 번지점프다 그랬어.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냥. 하버드 나왔으면 좋은 데도 갈 수 있잖아요. 그 실력 있는 분이야. 내려놓으면 책분, 내려놓으면 책 쓴 분이잖아요. 몽골 가서 그냥. 인생은 신앙생활은 번지점프다. 하나님께 던져버려, 던지면 죽어요. 번지점프도 줄이 있는데. 무섭게 무섭지. 줄이 있는데 무섭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잔머리 걸리고 엄한 앞뒤 계산 다 하고 언제 성령도 받아요. 복음의 권능, 성공을 초월하는 응답을 처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랑을 만나 배 한 척을 그렸어요. 배 한 척 그렸는데 막 풍랑이 금방이라도 배와 성격을 다 그렇게 그냥 삼킬듯이 그런 무서운 그림을 그렸어요. 막 배가 금방 풍랑이 다 배를 다 삼킬듯이.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냥 말로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전부 미소를 짓고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자세히 그 그림을 보니까 그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 예수님이라. 여러분 인생의 선장이 누구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뭘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무슨 열등 없이 비교식으로 그렇게 불신앙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요. 내 인생이 이 풍랑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내 인생 키를 누가 잡고 있냐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예수만 바라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뭘 기도하면서 지금 암환자, 얼음당한 자, 시험정자, 낙심한 자, 믿음 약한 자, 쓰러진 자, 너무 하나님이여 이들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우이시는 하나님 만나서 인생 작품 되가야 주옵소서. 인생 작품. 히브리 13장 8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문제와 사건, 환경과 상관없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 해결하셨다는 사실,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해결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려집니다. 늘 누려집니다. 그리고 그 누림의 기쁨을
인생의 빈들에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면서 여러분 기적의 현장을 만드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을 나를 넘어서 내 문제를 다 넘어서 이 모든 주의 인생들에게 빈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고 권리가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세상 쾌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가 넘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본당 헌금함과 온라인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세 앞에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헌금, 미자력헌금, 본당 헌당을 위하여 이렇게 퍼스트 무브 1인 1구자 운동에 참여하며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향기롭게 헌명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줄서도 할 수도 없는 참평안, 참기쁨, 참풍성함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직분 따라 수고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인생 작품이 되는 간증이 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가정들, 특별히 암환자들, 고통 중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정말로 구원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 가족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호 성도님, 진영의 유사님, 김정란 유사님, 허재의 청년 김종현 성도님, 김은지, 추성원, 신지원, 지소영, 정광일, 최민선, 임완섭, 이보람,
김혜린, 김정민 청년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의 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여기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 해답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불신자 이스카의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열두가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이예원 권사님, 김명장 권사님, 유인자 주사님, 백경봉 청년, 이재홍 장로님, 임영희 권사님, 지성용 청년, 이기쁨 청년, 유현선 청년, 이지연 성도님, 이현동 대학생, 전도자들 한 사람 사람 기억하시고 구원을 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생명줄 던질수도록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손을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오신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자 인도를 잘 받으셔서 신앙생활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인생의 빈들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는 237 치유 서밋의 삶을 살며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빈들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작정헌금 1구자 미리 드리기와 감은 복음화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선을 임역사심이 인생의 빈 곳에서 방하는 많은 영혼들의 해답을 주며 그 빈 곳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위에 파출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해외지기에 보는 성도를 자라는 랩런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